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대표 정경민입니다.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의 나달 바브린카 경기 시간 결승 시간을 알려주세요. 해서 2014년도에 호주 오픈 결승은 나달 바브린카가 진행을 했었죠. 예.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한국 선수가 좋은 성적을 안 거둬서 채널이 많이 방송해주는 곳이 없었는데 SBS 스포츠에서 이 당시 호주 오픈 방송을 했었었고요. 지금 참 몇 년, 5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4년 지났군요. 예. 격세지감이 느껴지네요. 요즘은 두 개 채널 정도는 상시 테니스를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지속적으로 방송을 해주죠. JTBC 3번 채널이랑 스카이 스포츠 채널, 그 외에도 유튜브에서도 훨씬 좋은 중계를 볼 수가 있고 네이버 TV에서도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자 경기, 여자 경기를 항시 좋은 정보를 알려주고 있어서 예전보다는 테니스 중계나 테니스 정보를 테니스 방송을 보시는데 훨씬 더 편리해진 게 사실이네요. 앞으로도 좀 더 이런 부분이 더 확장되고 언제든지 좋은 경기를 쉽게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 노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을 보시려면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 주시고 구독을 원하시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좋아요 버튼 클릭과 구독 버튼 클릭을 해주시고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